안녕하세요. 요리 알려주는 여자 요알려입니다. 오늘은 참치 김치찌개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달군 냄비에 참치 기름, 식용유 조금 넣고 김치 볶아주세요. 저는 가위로 김치 잘라줬어요. 정말 편리한 주방 용품이에요, 가위는. 저희 부부는 돼지고기 들어간 김치찌개보다 참치 넣고 끓인 김치찌개를 더 좋아해요. 참치 넣고 김치찌개 끓이면 국물도 깔끔하고 맛있더라고요. 김치 국물도 조금 넣어주세요. 이때 고춧가루 2큰술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를 지금 넣고 같이 볶아야 나중에 국물이 훨씬 더 깔끔하고 맛있어요. 제가 사는 버지니아가 많이 추워졌어요. 갑자기 추워져서 저 바지 헬로키티 겨울 잠옷바지인데 꺼내 입었어요. 이제 완전 가을 날씨더라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만들어둔 육수 500ml하고 물 300ml 넣어줬어요. 만약에 멸치육수나 이런 거 만들어 두신 육수가 없으시면 그냥 쌀뜨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이때 팔팔 끓으면 참치 넣어주세요. 제가 사용한 육수는 전 영상에 장수제비 만들기에 거기에 육수 만드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참고해 주세요. 또 가위로 청양고추도 쓱쓱쓱 잘라서 넣어줬어요. 팔팔 끓을 때 마늘 1큰술, 맛술 2큰술 넣어주세요. 이때 간을 보시고 부족한 간은 맛소금 간이나 피시소스 넣어도 괜찮아요. 저는 맛소금 간 했어요. 참치액도 1큰술 넣었어요. 참치액은 없으면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제 두부 넣고 파 넣고 팔팔 끓여주세요. 요즘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지 이런 따뜻한 찌개나 국이 땡기네요. 환절기 감기도 조심하시고 건강도 유의하세요. 캔 참치 넣고 끓인 깔끔하고 얼큰한 김치찌개 완성됐어요. 삼겹살 구워서 저녁으로 먹었어요. 삼겹살과 된장찌개도 맛있지만 김치찌개도 궁합이 최고랍니다. 오늘도 요알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